12월 17일 목요일의 우주 뉴스입니다. 다가오는 월요일 저녁 하늘에서 목성과 토성이 만난다고 합니다. 지구와 두 거대한 행성이 일렬로 서게 된다고 하는데 그 소식 들어보겠습니다. 유찬 뉴스 기자입니다. 요즘 하늘에서 가장 잘 보이는 두 천체가 있습니다. 바로 목성과 토성으로 태양계에서 가장 크고 무거운 두 행성입니다. 이두 행성은 지금도 한눈에 보일 정도로 가까운데 하루가 다르게 그 사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. 태양을 공전하는 거대한 행성들과 지구가 우주 공간에서 일렬로 나란히 서게 되고 서로 만나는 듯이 보이게 됩니다. 목성과 토성의 공전 주기는 각각 12년과 30년 정도입니다. 지구와 두 행성이 나란히 서는 것은 약 20년에 한 번씩 일어나는 현상입니다. 특히 이번 현상은 13세기 이후 가장 가까이 근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. 최대로 근접했을 때 서로 거의 붙어 있는 듯 보이게 될 것입니다. 12월 21일 월요일 저녁 6시 30분쯤이 최대로 근접하는 시간입니다. 태양이 지고 나서 남서쪽 하늘을 바라보시면 목성과 토성을 보실 수 있습니다. 목성과 토성의 위치가 태양과도 가까워 늦은 밤에는 관측이 불가능하겠습니다. 17일 목요일 오늘은 달도 옆에 있어 더 멋진 모습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. 국립중앙과학관에서 과학관 TV 유찬 뉴스입니다. 두 행성의 근접 현상은 20년이 지나야 다시 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. 이번 기회에 꼭 관측에 성공하시길 바라며 우주 뉴스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